광주광역시장 경선이 오늘 오후 6시 마무리됐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두 예비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잠시 뒤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광주광역시의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전라남도의 해상풍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광주 전남 대표 방송인 KBC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종합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광역방송센터를 설립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과 복지시설들도 속속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호소했던 노인들과 장애인들도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민주당 중앙당이 결과를 집계 중인데요. 보도국 이형길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경선 결과가 발표됐나요? 네, 10여 분 전에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강기정 예비 후보가 57.14%를 득표해 42.86%를 득표한 이용석 예비 후보를 꺾고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은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용석, 강기정 두 예비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나타내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방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치러졌습니다. 첫날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고 이튿날과 셋째 날은 광주시민 6만 명을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투표를 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은 첫날부터 9만 3천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 33%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80%가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강기정 예비 후보가 광주광역시장 본선거에도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잠시 뒤 강기정 예비 후보는 캠프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경선 승리 소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전남의 기초의원 81개 선거구에 여성과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기초의원 81개 선거구에 단수 추천 후보자와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최종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18명, 청년 24명을 순번 배정하고 가점을 부여해 전체 선거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사실상 공천했습니다. 81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경선이 실시되는 선거구는 48곳으로 2인 경선부터 최대 8인 경선이 치러지며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100% 당원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인공지능 사업에는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반면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선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국가 인공지능 집적 단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어 당선 이후에도 재차 방문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육성해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광주 1호 공약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언급하면서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AI와 미래차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국정과제 반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부 부처와 인수위를 같이 그렇게 설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들이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의 전남 1호 공약인 친환경 산업벨트 조성 사업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입니다. 에너지 믹스 기조 변화에 맞춰가지고 속도와 그 수위를 조절해서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전남도는 마지막까지 국정과제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수위가 신중론에 무게를 두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지발위가 내일 국정과제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합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전남 대표 방송인 KBC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종합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감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광역방송센터를 설립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KBC가 지역 민영방송 최초로 서울 여의도에 광역방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다목적 스튜디오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광역방송센터. 개소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전광계 인사들에게 KBC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KBC가 내일을 여는 도전 정신으로 광주 전남을 넘어서 한국의 대표 방송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KBC 그리고 광역방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갖고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9월 민영방송 최초로 언론인 출신 대주주가 된 KBC 정서진 회장은 글로벌 종합 콘텐츠 미디어 그룹이란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지역을 넘어 세계로 옹비하는 방송을 만들자는 새 비전입니다. 좋은 콘텐츠에 감동하고 열광하는 글로벌 시청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KBC가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에 광역방송센터를 개설하고 세계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깊이 있는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100분 생방송 뉴스와이드 세븐과 정가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여의도 초대석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호남에서 성장해 세계적 수준에 이른 호남 출신 인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 신설됩니다. 비욘드 로컬, 광주 전남이란 울타리를 벗어나 광역화 세계화를 향한 KBC의 희망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경로당과 복지시설들도 속속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답답함을 호소했던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는데요. 매서웠던 코로나의 한파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안의 한 경로당.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어루만지며 그동안 묵었던 채증이 한꺼풀 내려앉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운영이 재개된 경로당은 다음 주부터는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대면 프로그램도 이루어집니다. 혹시 코로나가 걸렸나 어쩌냐 그런 생각 때문에 친구 집에서 못 가갖고 지금은 아주 너무나 좋네요. 이렇게 개방되는 게 이웃 사람들하고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진짜. 장애인들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건강 체조에 열중합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굳었던 팔다리를 펴보고 박수도 쳐가며 웃음꽃이 핍니다. 집에서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복지관 오니까 너무 좋아요. 나랄 것 같아요. 복지관 식당도 온기로 가득합니다. 모처럼 이용자들과 함께 나누는 점심은 꿀맛입니다. 혼자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다시 재개된 점심 식사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복지시설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3차 접종 이상이 필수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열었는데 다시 이런 뭐 전염병에 의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그리웠던 일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경찰이 광주 생존 수영교실을 둘러싼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광주광역시청과 광주시 체육회 등 8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생존 수영교실이 운영되지 않았지만 보조금이 집행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거나 파업이 보류됐지만 순천 지역 파업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순천 교통의 파업이 7일째를 맞은 가운데 노사는 현행 61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세버스 등 44대를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하루 3,500만 원씩 들어가는 추가 예산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논문에 공저자로 끼워놓은 전남대 교수가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 천여 건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은 사례 96건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선 유일하게 2014년에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저자로 올린 전남대 교수가 적발됐으며 해당 교수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광주 도천동의 한 저수지에서 73살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혼자 낚시를 하러 갔던 A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평 설화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부풀린 한평 문화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평경찰서는 지난 2017년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지역 설화집 두 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출판비 4,300만 원과 인건비 490만 원을 부풀린 혐의로 한평 문화원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출판 업무를 하지 않고도 일을 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방은행 부문 브랜드 파워 1위에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광주은행은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이 주관한 2022 브랜드 파워 평가에서 지방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에 선정돼 인증식을 가졌습니다. 광주은행은 브랜드 이미지와 선호도, 이용 가능성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대사모중공업과 전남지역 기업의 ESG 경영 확산에 나섭니다. 중진공과 현대사모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협력사 등은 협약을 갖고 상호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ESG 경영 대응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 협력사 ESG 경영 확산을 위해 ESG 자가진단과 교육, 탄소중립 정책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맞춤 지원합니다. 광주 북부소방서 건국 119 안전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 건국 119 안전센터 개청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추진된 건국 119 센터에는 소방 인력 25명과 펌프차와 구급차, 생활 안전차 등 차량 4대 등이 배치됐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범시민 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전남 동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순천 현대제철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제철이 고용부 시정지시와 법원 판결을 수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농어촌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연합은 오늘 담양 담빈농업관에서 각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대회를 열고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